대부분 뭐 연구들을 보면은 그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가계 부채, 민간 부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젊을 때는 우리가 펀치를 한 대 맞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데 나이가 든 사람 펀치 한 대 맞으면 뻗어버립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게 될 그런 상황이 저는 저성장 고부채 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부채 관리를 정말 하지 않으면은 저게 버블 한번 왔다가 버스트가 한번 와버리면요.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아까 붕괴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걸 맞게 되면은 국가가 헤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저희가 그 많은 말씀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그 생각하신 바를 좀 나누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30년간 핵심 생산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감소하는 수준에서 이게 절대 이제 해소하기 힘들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으로 모든 걸 해소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전에 뭐 동방의 은둔의 나라 이런 나라인데 이민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조선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변 이런 쪽으로 해서 노동 공급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노동 공급을 어디서 받을 거냐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곳은 이전부터 그 대륙이 연결돼 있고 지금 프랑스하고 알제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붙어 있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정말로 뚝 떨어져 있는 저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민이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생산 인구의 감소는 뭐 절대 메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좋지만은 이게 그 아주 일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솔루션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 이런 거를 사실은 일찍부터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요. 저는 저 정도 고령화에서 저렇게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이 이제 그 첫 번째 해법이 해외로 공장을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제조업의 인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산 인력이 없으니까 아예 공장을 이전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러면은 이제 인력이 있게 될 텐데 이 인력들은 이제 서비스 부문으로 옮기게 되고 앞으로 서비스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사회가 되게 되면은 이게 로봇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인력은 계속 필요할 텐데 제조업하고 인력을 이제 막 다투기 시작할 거거든요. 빼앗으려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장을 저쪽에 싼 노동력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현지 법인 숫자를 보면은 87년에 한 4천 개 정도 있었는데요. 80년 중반부터 일본이 이제 해외 현지화를 많이 했습니다. 98년에 이제 12,000 개 정도로 한 10년 만에 한 3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계속 이어서 2018년에는 한 25,000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역시 지금은 이제 공장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국내에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국내에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외로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인력을 구하는 방법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공장을 옮길 때는 값싼 인력이 많은 거죠. 동남아에 얼마나 값싼 인력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베트남도 그렇고 인건비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같이 그런 값싼 인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다만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동남아가 많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쪽이 이제 예,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작년에 80억을 돌파했는데 2070년이면 이게 100억을 이제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인건비 싼 곳으로 우리의 공장을 옮겨가는 방법 한마디로 사람을 찾아서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죠.
근데 막상 사실 아프리카로 공장을 옮긴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는 않기는 해요.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인구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뭐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그렇고 생산 공장으로서의 가능성도 그렇고 많이 논의가 되긴 하지만 정작 또 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인도 힘들다고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권이니까 인도가 힘들면 와 아프리카는 일단 지리적으로도 엄청 떨어져 있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 쪽인데요. 증가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쪽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중국인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도 살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가 이제 저렇게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쪽을 쭉 거쳐서 결국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쪽 인력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동남아는 이제 아직은 인건비가 조금 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죠. 중앙집권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뭐 마찰도 심하고, 예. 그다음에 뭐 다당제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가 생각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공장을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해법을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고성장 저부채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에도 사실은 성장률이 아주 높을 때였고 대신 부채 비율은 아주 낮을 때라서요. 아주 쉽게 극복을 했습니다.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럽 재정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그리스는 그때도 정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연금 부담도 컸던 때고 우리나라 90년대는 뭐 정부가 재정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가능할 때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성장 고부채 사회가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성장률은 이미 다운될 태이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뭐 지금 가계 부채 많이 쌓여 있죠. 정부 부채는 앞으로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고부채 사회가 도래하게 될 텐데 저성장 고부채 사회의 핵심은 사회 경제 소위 말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은 이전에는 바로 회복을 했는데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해 있는데 정말 이게 부채 관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핵심 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부채 증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이나 자산이 너무 많이 팽창해 갖고 증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격에 상당히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채를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사실 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량 규제 한다고 막 대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늘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부채를 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게 뭘까요? 그 민간 부채와 국가 부채가 있을 텐데요. 국가 부채는 이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부도 이제 이걸 자꾸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하는 부분을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채는 국가 부채는 그래도 쉬역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한 신뢰성만 있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부채가 사실은 큰 그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은 전세 자금까지 다 포함시킨다면은 뭐 OECD에서 우리나라 소득,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이제 결국 이제 매크로하게는 이제 금리 정책에 여기에 해당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질문하셨듯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결국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부채를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앞으로 괜찮다는 이제 불패 신화가 있고, 최근에도 그래서 또 이제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제 다 이제 공통된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난다 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앞으로 돈 계속 몰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채 관리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계 부채 관련된 문제, 그다음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 권고라든지 이런 쪽 해당되는 부분, 이런 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채 관리는 계속 금융위원회나 여기서 좀 보고 부채는 네. 계속 좀 얼럿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인상적인 게 이제 예전에는 똑같은 부채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리바운드하는 게 쉬웠는데 네. 이제 저성장 시대가 이제 오면서 네. 부채가 이제 커지면은 한번 충격이 오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게 된다. 이게 관리의 방식 자체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거나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걸로 예. 제가 좀 생각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을 보면서 이거를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요 총량의 변화를 보면서 시장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언급을 하셨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그 자금 조달 시장에 가격이 예.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예. 와,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인기는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총재께서도 계속 이제 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완전히 이게 온도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하반기쯤 금리를 인하할까요 하니까 예, 우리 금통위원들 다들 일치된 의견이 3.75는 가야 혹 3.75도 갈 수가 있다는 의견들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나 가계부채 저기 이제 많이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또 자산시장에 그런 뭐 거품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뭔가 생산적인 부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산 쪽으로 몰리고 더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하면은 그 폐해가 상당할 거다라는 그렇죠. 예,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90년대에 그랬는데요. 그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버블이 있으면은 아시다시피 부채가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산하고 이제 부채하고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꺼져버리니까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뭐 연구들을 보면은 그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가계 부채, 민간 부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젊을 때는 우리가 펀치를 한 대 맞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데요. 나이가 든 사람 펀치 한 대 맞으면 뻗어버립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게 될 그런 상황이 저는 저성장 고부채 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 관리를 정말 하지 않으면은 저게 버블 한번 왔다가 버스트가 한번 와버리면요.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아까 붕괴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걸 맞게 되면은 국가가 헤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 부분은 100번 말해도 지금 뭐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요. 결국 그 고령사회 대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연금 개혁입니다. 뭐, 예. 저거 안 되고 있으면은, 100가지 처방이 그냥 무효화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저거는 정말 미래에 앞으로 30년 이후에 닥쳐올 일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뭘 움직이겠습니까? 학계나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 괜히 넣어가지고 표 이루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저는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결국 이게 가버넌스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영속성을 가지는 그런 가버넌스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한 30년 이런 걸 보면서 일관되게 이제 일을 추진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청, 아, 이민청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하고 있는데, 위원회, 이전에 이제 한 20년도 됐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가버넌스로서의 사실은 역할은 잘 못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가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연금 계획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60대 전후의 노동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젊은 층에 노동력이 부족하면은 저쪽에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0대에서 70대, 그러니까 30년에 해당되죠. 50대, 60대, 70대. 이 인구들을 보니까 이 인구가 총 인구 대비해서 비중이 앞으로 50년간 45% 수준에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실은 이 인구들을 거의 다 사장시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60대 정도는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더라도 보면은 주로 열악한 노동시장, 이런 쪽에 다 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년이 빠르고, 실질적으로 정년이 또 빠릅니다. 법정 정년 퇴직 연령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 50대, 60대, 70대 해당되는 저 노동력을 거의 지금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3% 수준인가? 뭐 그 정도 총인구 대비해서 비중인데요. 한 10년만 지나면은 저 비중이 한 45%에 이르르고 거의 유부터 50년간 줄곧 45% 수준에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인구 계층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앞으로 저 50대, 60대, 70대에 해당되는 저쪽의 노동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성 있게 활용할 방법, 그걸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년 연장에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좀 계속 이슈화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년 연장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연공제 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거하고 정년 연장을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하나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가 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그 이 일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임금 피크제 이런 거가 뭐 굉장히 인기가 안 좋은 하여튼 그런 제도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고요. 네. 이전에 임금 피크제 하면 많이 나갔는데 요즘 안 나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남아있자가 요즘. 근데 이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위기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이슈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험료를 올릴 거냐, 뭐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지금 그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88년 이후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OECD 같은 데서도 권고하기를 이제 이 평균 기대 여명에 한 마이너스 20, 뭐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은퇴 연령이 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도, 지금은 이제 딱 65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대 여명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뒤로 미뤄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의 지속가능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뭐 50대 중반에 은퇴했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뒤로 미뤄지면 난 그동안 뭐 먹고 살려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연금 개혁과 이 고용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공임금제 관련된 이것들이 하나로 다 같이 묶여져서 이제, 그래서 패키지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직 했을 때, 처음 직장에 들어왔을 때 신입들의 연봉과 이제 퇴직하기 전에 나이들의 연봉의 차가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년 연장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은 세대 간 불평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같은 패키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60플러스 노동시장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이하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한 중반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군대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대학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일하는 기간 하면은 40년 뭐 이렇거든요. 20살에 들어와서 한 65세 하면서 그 사이 논다고 그러더라도 4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400클럽이라는 것이 이제 그 33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 개월수인데요. 네. 예, 그 직장인들이 이제 400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33년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은퇴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 근로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일찍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한 73세까지 제일 늦게까지 열악한 노동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대 취업률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퇴직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은퇴 자금 축적하지 않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또 굉장히 높은 국가에 속하잖아요. 근데 연령대로 보면은 55세 이후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시장 이 부분이 돼서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주로 취급하는 노동 연령층은 대략 50대 까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에서 과연 관심 있는 곳은 주로 70대 이상은 이제 복지 차원입니다. 60대가 이게 그레이 존처럼 이렇게 이게 여기저기서 약간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노동 시장에 관련해서는 별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지며 임금이 얼마가 되며 어떻게 직업을 옮겨 다니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별로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60플러스 노동시장을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30대, 40대, 50대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 해당되는 노동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이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출산은 사실은 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뭐 이런 다만 재밌는 이야기가 지방은 먹이가 없고 서울은 둥지가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짜 찰떡 같은 얘기네요. 네. 그러면 딱 나오는 솔루션은 사람들의 솔루션은 명확합니다. 서울로 와서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지방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옮겨와야 되고 서울은 둥지가 없으니까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저런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에 먹이가 있게 하는 거하고 서울에 둥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이렇게 집중화되고 도시화된 곳에는 바로 저런 일들이 뭐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거의 뭐 2,500만 명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3억인데 뭐 수도권이 2,500이다 하면은 충분히 해당되는데 지금 뭐 인구가 5,000인데 2,500이 몰려 있으니까요. 너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이제 동경을 일컬어서 일본도 이제 불임 도시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사실은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답이 없습니다. 네. 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나마 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 둥지가 없는 곳을 조금 이제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인데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워낙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저거는 뭐 말씀드릴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만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들부터 좀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저출산은 소위 말해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이제 전체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하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출산은 이걸 한 단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덜 비용을 투자해도 되는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의 그렇지. 가성비가 예. 저출산 그렇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성비보다. 정책의 가성비보다
좋다라고. 좋고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실행을 안 했을 따름이지 솔루션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는 이게 솔루션이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은 말씀하셨듯이 가성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탈출구를 찾는 데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그 인구학 하시는 조영태 교수님도 출산 문제 이야기하다가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돌아서서 나는 출산은 포기했고, 고령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우리가 가성비 높은 곳, 그리고 솔루션이 뭐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곳, 이쪽을 가서 타겟으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